최근 몇 년간 문을 닫는 증권사 지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비대면 고객이 늘면서 많은 영업점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판단에서인데요. 고객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증권사들 영업점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치를 하나 보시면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증권사들의 국내 영업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60곳이 줄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등이 내년부터 일부 영업점의 폐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강릉과 경주, 서울, 강남 등 전국 각 지역 10개 점포를 없애고 또 인근 지점과 업무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증권사 업무 보는 고객이 늘면서 지점 임대료 절감과 또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토폐합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엄지족이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 방식이 필요한 또 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물론 집 근처 지점이 없어져서 다른 지점까지 멀리 가야 되고 또 점포가 통합되면서 정기적 안내 등 서비스가 소홀해졌다 이런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오히려 프라이빗 뱅커, PB들이 역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늘리고 또 줄어든 지점의 인직원은 모바일 응대, 그리고 개인 상담 등 이런 서비스에 투입을 하는 등 오히려 서비스 전문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증권사들이 점포 통합 그리고 대형화 이후에 고객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